식민지가 826인데 되질 않네. 언제 완성되는 거야 저거? 언제 끝나냐? 아씨,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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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움 때문에 위신. 너무해. 투패. 신학자가 죽으면 안 되고요. 아, 30포인트씩이 아까운데. 또 다른 신학자가 있나? 떠나고 떠나기 하고 다시 떠나기 하고 다시 고요. 뭐야, 떠나면 없어지네? 야씨, 그런 게 어딨어. 떠난다고 돼 있던데 씨. 설명은 죽일 걸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 난 당연히 나는 떠났으면 다시 들어와 있을 줄 알았더니 나아가 버렸네. 오스만뱅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걸 축적 올릴까? 45가 있으니까요. 54를 하면은 네 번 아니지. 계산이 안 된다. 8번? 8번은 올릴 수 있죠. 8번 올릴 수 있는데 한 번 올릴 때마다 10 올라가니까 80을 올릴 수가 있다면 있다. 좀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5%. 그저 방군이 애국자들이 더 튕겨나. 어, 콜트함. 나가 임마. 나가 임마. 12%야. 아니면 잉글랜드를 해방시킬 수 없나? 여기로 들어왔네. 잠깐만, 여기 싸우는 거 좀 보자. 80이야. 그럼 안 되겠지? 12%. 아, 너무 온데. 너무 요구한다. 치사하다. 이게 12. 내가 이기고 있는데. 씨. 패배 인정? 말도 안 돼. 아이씨. 내가 이랬는데, 씨. 돈. 아, 이거 진짜 도둑놈들이다. 뻔뻔해. 얘가 뻔뻔해. 내가 다 이겼는데. 아, 이제 버텨 그냥? 씨, 열받는데? 하드비스 할까? 아, 열받어. 버티고 싶다. 어, 왜 우리가 수비야? 도망가야지. 아, 좀 깎아. 5526짜리 나쁘지 않아요. 우리 왕을 빨리 죽여야겠는데요? 8% 9% 빨리 공성해. 어, 끝났다. 어, 왕위장 반란군이 또 열심히 싸워주는. 이렇게 많다니까, 애국자들이. 일로와.
싸우러 간다. 10%. 아, 괜히 싸워가지고 올렸네, 내가. 16%였는데. 와, 아, 이렇게 도망댕겨. 아, 지금 싸우자. 얘들아. 싸우자. 500. 분살을 하나 찍었나 본데? 별로 이렇게 녹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분살 찍었나 봐요. 잠깐만. 24 태클 찍었나 보지? 그치? 다음 테크가 뭐 좋은가? 전술이 올라가네. 스팀팩을 빨리 맞아? 스팀팩이 지금 50, 54니까 8번... 그래도 8번이네요. 5, 8, 40 5, 40... 9번을 맞을 수 있네. 9번을 맞으면 90. 일시적으로 녹여? 이길 것 같은데. 어라? 어, 왜? 어? 아, 왜? 뭐야, 왜? 사기 있었는데? 아라곤? 아, 근데 코카 비싼데, 저기. 돈으로? 브라반트가 최선입니까? 브라반트를 해방시키고 먹은 다음에 홀란드를 먹이고 내가 먹어야겠는데, 그러면은? 아니면 노보고로드? 노보고로드는 괜찮아. 다시 먹이면 돼. 아씨, 싸발. 아, 나 짜증난다. 코울이 씨, 망할 코울은 씨, 맨날 걸리고 이씨. 정평력 어디 갔죠? 이거 없애버릴까? 아, 여기도 발란이 맨날 터지고, 씨. 용병. 아, 씨, 짜증난다. 잠깐,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대출 받아야겠는데? 30개.
전피는 그냥 서서 서서 줄이고요. 외교가 없으니까. 지방 분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지? 자치도. 그럼 세금 팍 주는데? 요거 들어주면 안 돼. 30개. 농민이 위신이었나? 자치도 위신.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세금 많이 줄어. 아, 이거 서포트에서 터지면 게임 끕니다. 독일 완성했잖아. 또 완성했으면 됐지 뭐. 뭔가 히틀러의 말로를 보는 듯한. 확장하다 러시아를 때리다가 코어를 맞았어. 이럴 수가. 역사가 역시 반복되는 것인가? 포병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느냐 마느냐. 배우자가 나타난다. 아, 근데 미신전통성 깎이잖아요. 아침민과 결혼은 말도 안 돼. 안 돼. 정서 더 깎으면 안 돼. 너무 내려갔어. 포 하나 어디 갔지? 무슨 말 잡고. 외교관 다이. 평판? 아직 괜찮다. 독일이 망하지 않았어. 저력 있는 국가야. 이문 잡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에 패망은 했지만, 1차 대전 독일을 패망은 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독일 국민을 믿습니다. 저는 나는 믿어. 독일 국민 믿어. 용병 하나 뽑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휘틀러와 함께라면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스만에게 복수를. 피해 복수를. 복수할 거야. 오스만 죽여버릴 거야. 노보그로드가 어디. 코어가 코이. 아, 없어졌네요. 노보그로드 다시 찾고. 프랑스는 아직 터지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트베르 핀란드 복수할 거야. 더러운 놈들 다 구릴러와. 치사한 놈들 일대로 못 이기니까 죽여버릴 거야. 내부의 이 불평분자들 다 잡아 죽이고 복수할 거야. 어, 분권주의자 끝도 없이 나와. 잠깐만. 차라리 분권주의자 얘기를 들어주고. 에이, 몰라. 몰라. 진축재정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진축재정으로 들어간다. 모두 긴축을 합시다. 지금 진압. 전피 떨구고. 요새도 다 없애버려. 독일 국민들아, 힘을 보여줘. 됐어. 비록
북방을 잃었지만 괜찮아. 핀란드, 헝가리, 북축. 헝가리 먹어야지. 빚은 전쟁으로 뺏으면 돼. 전쟁으로 갚으면 돼. 몇 개 세 개밖에 안 졌네요 빚을. 괜찮아 괜찮아요. 좋고 반 자르고 봉성봉성 됐어. 회복했어. 얼마야? 8투 칸. 아, 이 농민은 더럽게 옮겨댕기네. 죽을라고. 개종. 우리 아직 수영. 아, 반란군 두 개가. 우리 아직 그거 안 됐나? 수용이? 기술 패드 12%고요. 개몽주의가 아직 수용이 안 됐네요. 괜찮아, 괜찮아. 잡고. 요걸로. 요거 먼저 잡고. 인력 9,000명. 12시구나. 봉신들이 안 자는 느낌인데. 수입이 올라왔다. 봉신들아, 나에게 돈을 줘. 분리주의자. 충성도. 아, 아유장 반란 건 안 돼. 아, 이게 반란이 터져. 프랑스가도 같이 도와주네. 고맙다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개종. 자꾸 나갈라고. 동군에서 나갈라고 지금 수작을. 나라가 망했다 이거지. 프랑스인데 성만 공성이 되겠어? 콘스탄티노플 요새를 노마크 합시다. 예, 없애버립시다. 뭐야, 왜 지어지고 있어? 파괴. 개종. 순위 공개. 아, 내가 이걸 잡아줘야 하다니. 전멸. 지금 부패도가 있더라도 기술 올리고 싶은데 수용이 안 돼서 기술 못 올리겠는데. 다시 이건 핀란드한 투베르한테 다시 먹여준 다음 다시 합쳐야겠어요. 백망덕한 원주민들. 백망덕한 원주민들 없어졌고. 아, 좀 끝나라 원주민 좀 제발. 수가 안 되는데. 인력 2000 남았고. 리폼드 나왔고. 마지막 리폼드 개종. 아, 왜 그러고, 씨. 리폼드. 인력은 빵 되겠네? 요거만 발라면 맞고 좀 끝내자, 오늘은.
용병 반란 먹으러 가고 전피를 줄이면은 반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통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왕이 그것 때문에 반란이 좀 있는 건데 아, 안정도 좋은 거가 없어져가지고 아까 갑자기 규율이라도 하나 받고 아 규율 받으면 이거 업적 깨지나? 잠깐만 무조건 125만 만들면 되나? 어? 되겠는데 그러면은? 3만 올리면 되잖아 이거 업적 깨고 안 해야지 1 2 3 에? 안 돼요? 120.. 아.. 뭐야? 125잖아 아 방송은 일어나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그냥 통합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125 아 프로시아일 때만 되는구나 와씨 야 독일이 독일의 프로시아야 독일이 프로시아잖아 아니야 아 이게 치사하다 이거는 이건 치사하다 아 나 이거 하려고 지금 계속 아 나 왜 독일을 프로시아라는 거 인정을 안 하냐 게임 이상한데 이거 독일이 프로시아인데 아 프로시아 때 125가 돼야 되는구나 아 별 의미가 없는 건데 독일에서 하던 프로시아로 하던 아 이거 독일이 프로시아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멀찍악한 사람이 있네 게임이 자 반짜르고 이제는 끝 당분간 반란이 일어날 게 아 많은데요 어디에요 요거랑 리폼드랑 아 여기 이쪽 다네요 됐네 그러면은 끝났네 아 힘들었다 오스만 복수할 거야 아 이씨 콘스탄티누플 뺏기고 이거 절반 뺏겼는데도 이렇게 세 오스만이 아 이런 아 이거 터지면 누가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터지면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개발도에다가 외교기술 올려야겠네 다음에 19원 평판 승효 이렇게 야 이 독일 그래도 이쁘게 만들어졌죠? 독일 차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무서운 거는 이 자위의 열망이 독립 열망이 좀 무섭네요 네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아 터지면 바로 게임을 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먹였네 우리가 많이 먹였는데 또 우리가 또 병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병을 틈틈이 용병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은 없으니까 병력 못 뽑고 틈틈이 용병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패도도 12 부패도도 많이 올랐고 용병은 50개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익이 14원이니까 한 개만 더 10개만 더 뽑아볼까? 그냥 있어볼까? 아니면 전쟁을 한번 어디 걸어놓는 것도 싸움 중에는 안 나갈 거니까 싸움 중에는 안 나갈 거니까 잠깐 면피용으로 어디에 한번 전쟁을 걸어볼까? 카잔 어때? 카잔? 카잔 괜찮은 것 같아요 카잔 아니면 호라산 골든호드도 나쁘지 않다 골든호드 아니면은 근처에 먹을만한 곳이 요건 이제 휴전이겠지 다 휴전일 테고 네 휴전일 거고
노브그로드를 우리가 다시 역으로 부활시켰었는데 개종 골드노드를 때립시다. 쉽게 면피를 좀 해야겠어. 당분간 능력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좀 쉬어야겠어요. 빛이 3개 졌었나요 저번에? 2개 양호하지 않아? 2개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직 살만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만합니다. 왕 사망 수산물 관세법 포인트 없고 536짜리 와이프 536짜리도 나쁘지 않네요. 트베르 결혼 같은 거 하면 조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안 받아주네. 불충한 태도.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는 어떻게 터지냐면 누가 서포트를 한다, 독립 열망을 지원을 해준다, 독립을 그러면 바로 터지죠. 지금 여기 우리 강대국들이 다 휴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터질 건데 지원은 안 할 건데 여파라서 휴전 끝났고 그동안에 빨리 외교를 올려가지고 외교를 보너스를 받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관을 아직 우리가 못 타죠? 5,000원? 5,000원 너무 비싸. 5,000원 너무 비싼데? 아 그럼 부패도는 좀 없애주지. 인간적으로 부패도는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거 코어나 만들자. 아 전피를 줄이고 만들까? 아니야 줄이면 안되지. 14% 좀 더 있어보자. 좀 더 있어보자. 아 열강이 누구 있냐고요? 잠시만요. 우리가 1위 잉글랜드, 오스만, 카스티아, 폴란드, 보헤미아, 델리, 베니스 이렇게 있네요. 근데 우리 근처가 되게 많아. 한 이쪽에 좀 비전 우리 뭐지? 우리 뭐죠? 우리 독일이 프로이센이 되게 나쁘다. 세계 정복하기가 되게 좋은 국가는 아니다. A가 너무 쌓여있는데 신농 근처에 신농국이 많아가지고 세계 정복하기에는 원래 좀 어려운 국가지 않을까. 예, 좀 쉽지는 않네요. 코올 때문에 아무리 조금 먹어도 이제 프로시아랑 독일 만들 때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코올에 고통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고통 많이 받는데 이 정도 천체병도 되면 콜 별로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저쪽에 신놈 내에 있는 국가라 콜이 과도하게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네. 정통성도 54밖에 안 돼. 정통성 올리려면은 뭐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군사 포인트? 아이씨, 아 정통성은 행정으로 좀 놔두지. 행정은 좀 남는 편인데. 전피는 갈수록 주니까 어차피 우리 프로시아 이념이 있고 그래서 주니까 40 용병을 40개만 30개만 뽑아서 이것도 또 편성을 또 해줘야겠다. 30 15 10 10 15 10 10 이렇게 만들어서 35짜리로 2개. 아직 협상이 안 돼? 병력이 일로 넘어갔네요.